같아. 막 재미없는데 막 재밌냐? 근데 이제 서술적 용법입니다. 뭐라고요? 서술적 용법. 서술적 용법은 옆에다가 보어라고 써놓으면 돼. 보어. 야, 이 꽃 한 송이인데 무슨 꽃 같아? 잘 안 보이죠? 보여요? 내 눈에만 보여요. 그죠? 누가 그걸 불렀어요? 백정인가? 무슨 꽃이야? 이거 맞춘 사람 만 원. 진짜 맞춘 사람 만 원. 목련 아니에요. 뭐? 너? 어? 우리 집 앞에 있는 꽃, 그 꽃. 아니야. 힌트. 힌트 줄 수가 없어, 이거. 주변을 바로 맞춰. 학교에 있어. 학교? 어. 전나무 꽃. 전나무 꽃. 저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거 채송아면 채송아. 죄송합니다. 옆에, 옆에를 보면 알 수 있을 건데, 그냥 꽃만 보니까 모르는 거야. 야, 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꽃도 좀 보고. 알겠죠? 맨날 단어만 보고 살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가 단어를 많이 낸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화영이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숙제 많이 보니까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다른 데하고 똑같, 화영이가 그랬잖아요. 아, 뭐가 언제 그랬어?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잘 가르치잖아, 또. 자, 비동사 다음에 있는 말이 뭐라고요? 싫다고? 비동사 다음에 있는 말이 뭐? 보어. 그래서 보니까 비동사 다음에 있는 말이 보어인데, 뷰티풀이란 뭘 썼어요? 명사를 썼죠? 뭘 썼어? 형용사 썼어. 미정이 네 글락했어. He is a boy. 형용사 썼죠? 뭘 썼어요? 명사. 아, 보어 자리는 이렇게 뭘 쓸 수 있다? 명사도 쓸 수 있고 뭘 쓴다? 형용사도 쓸 수 있다. 잘 봐. 명사도 쓸 수 있고 뭐 또 써? 형용사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언제 보호자리에 명사를 쓰고 언제 형용사를 쓴다고 했습니까? 정인 씨. 언제 보호로 명사 쓰고 언제 형용사 쓰죠? 그냥 웃죠. 자 보세요. 보호로 명사를 쓸 때는 주어랑 같아. 희가 보이고 보이가 희야. 그치? 이렇게 보어로 형용사를 쓸 때는 같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This flower가 어쩌다로 설명이야. 따라 명사는 주어랑 같고 형용사는 주어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알겠죠? 명사는 주어랑 같고 형용사는 다르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주격 보어를 배웠어요. 주어를 보충해 주는 애를 배웠는데 이제는 I found the book easy 라는 자 나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책이 그랬어요. 여기가 이나 가로 해석이 되면 매등식이다? 오형식이다. 그러면 오형식은 여기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I found 알았습니다. 책이 쉽다는 것을 그죠? 어. 자 그러면 이것만 떼놓고 보니까 원래는 뭐야? 더? Book is easier. 여기가 뭐가 생략됐어요? is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 알겠지? 그럼 5형식은 매등식 플러스 매등식. 주어동사 1형식 플러스 주어동사 보호의 매등식? 2형식 문장이네. 1형식 플러스 2형식이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비동사만 생략됐으니까 여기 is 자리는 품사가 뭐가 나온다? 명사 아니면 형용사밖에 안 나와. 그러면 명사면, 이게 명사면 목적어랑 어떻게 했다? 같고. 형용사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해됐니? 따라해. 목적격 보호자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만 나온다. 예외면 뭐야? 시험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봐. I saw you cross the street. 니네가 보는 지각동사를 잘 보라고. 지각동사. I가 주어야. 그죠? So가 동사야. 당신이 나는 보았어요. 너가 그러니까 뭐야? 오형식이야. 뭐라고요? 오형식. 오형식이면 뒤에 뭐 나와야 돼? 보어가 나와야 돼. 보어의 품사는 뭐다? 명사 아니면 형용사. 근데 뭐 나왔어? 크로스라는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어. 맞아 틀려? 틀려야 돼. 근데 맞아 틀려? 맞아. 그러니까 시험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하영 알겠지? 지각, 그래서 뭐야? 지각동사다면 목적복부어로 동사의 원형이라며. 왜? 여기 to가 생략돼 있어요. 따라 let's go. Let. 오, 이거 쓰러, 이걸로 쓰면 안 돼. 보이냐? 여기다 쓰면? 안 보이지? 또 사역동사 보여줄게. 따라 let us go. 이게 주어가 빠져있는 거예요. 주어가. let이 동사죠? 우리 갑시다. 매동식? 오형식. 근데 목적격보로 뭘 쓴다고 했어? 명사 아니면 형용사만 쓴다니 뭘 썼어? 동사를 썼어. 그러니까 시험이야. 이해 됐습니까?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왜 시험인지 알겠어요? 따라해, 시험은? 시험. 뭐다? 그렇지. 알겠지? 이거 배우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어떻게, 이제 전도하지 마, 알겠죠? 공부 못한 애들 안 받으려고, 알겠죠? 전도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뭘 배우는지 정확하게, 태규, 뭘 배우는지 모르더라? 너 이따, 그리고 너 시험지 가져가, 알겠지? 엄마한테 보내놓고 이렇게 쭉 해란 말이야, 알겠지? 엄마 보고 전도하시라고, 알겠지? 니네 하지 말고, 알겠지?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배워서, 보호를 배우면서 지각동사, 사역동사하고 같이 연관하세요. 알겠죠? 자, 서술적 용법이 뭐라고? 보호.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 보호는 주격보호도 있지만 무슨 격보호? 목적격보호. 시험은 무슨 보호? 목적격보호. 중학교 2학년 때는, 1학년 2학기 때는 주격보호가 시험에서. 그래서 you look happy가 맞는데, you look happily. 그러면 맞다 틀리다? 왜 틀리다? 틀려. 봐봐. You look happy.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영훈이 이거 안 배웠구나. 잘 봐. 여기 동사가 이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이 있어. 보호. 영훈이 봤을 거야. 비동사만 보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비동사, become, seem, appear. 그 다음에 지각동사들, look, sound, smell, taste, feel, get, turn, go가 있었어요. 이런 동사들은 영어나 뒤에 보호 나오는 거야. 무조건. 그래 봐. look 다음에는 뭐 나와야 돼? 보호 나와야 돼. 보호. 영어니 알겠어? 보호 자리는 뭐가 나온다고? 명사 아니면 형용사. 뭐 나왔어 지금? 해피 느낌이죠? 느낌은 뭐야? 형용사. 맞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다 부사가 나오면 맞냐 틀리냐? 틀리지? 그게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거야. 해피리가 틀리는 거야. Understand? 자, 처음부터 가르치니까 하나하나씩만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하나 봐서 그 밑에 별표. 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서술하고 뭐하고? 한정하고 뭐라고요? 서술하고 한정. 금방 가르쳤는데 몰라. 용법에는 뭐가 있어? 서술하고 한정. 크게 대답해. 자, 주목. 태규야, 뭐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이거 뭐, 무슨 그림 같아? 전쟁터죠. 전쟁터에서 막 총 쏘고 있습니다. 그죠? 태규가 사랑하는 우리 가은이 누나가 전쟁터에서 옆에서, 아니, 그런다고 치고 있어. 왜 내야?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야. 알겠지? 가은이 얼굴 한번 보여줘. 얼굴 촥 냉기면서. 빠바밤! 그죠? 전국 노래자랑! 자, 미안하다. 자, 주목. 태규가 사랑하는 가은이 누나라고 하자. 알겠지? 가은이 누나 누군지 몰라? 옆에서 이쁜 가은이 누나 있잖아. 한번 보여줘, 가은아. 가은이 또, 야, 모른 척 하면서 옆으로 딱 당기고 봐요. 가은이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때부터 남자를 사귄 적이 없었습니다. 알겠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난 남자가 마지막이었어. 알겠지? 자.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미안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아니라 유치원 5살. 알겠죠? 유치원 때부터 못 사귀었다. 나 모태 솔로다. 손 들어봐. 모태 솔로. 유치원 때도 사귀어본 적이 없다. 사귀어봤어? 야, 니네 뻥치고 있지, 지금. 에이씨, 다 모태 솔로잖아. 자, 오케이. 그렇다, 치고. 자, 태규가 좋아하는 그 가은이 누나가 전쟁 때에서 옆에 죽었습니다. 총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누나! 그래서 어떻게 막 엉엉 울면서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어 이러다가 더더더더 각이죠. 죽어!
영화 보면 그잖아. 태극기 휘날리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지도 맞죠? 다다다다, 아하하하! 그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막 누나의 손을 끌어잡으면서 어떻게, 저 세상에서 다시 살아. 막 그러잖아. 그러니 안 그러니? 야, 이건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고요. 주먹, 여기서 시험이 나온다니까. 내가 이거 헛소리를 하겠니? 근데, 좋았어. 태극을 사랑하는 게 가은이 누나가 아니야. 그죠? 이제는 태극을 싫어하는 어떻게 길동이야. 길동이가 죽었어. 딱 죽으니까. 어? 길동아? 죽었어? 이제는 이제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섭단 말이야. 그지? 가은이 누나가 죽었을 때하고 기분이 틀려. 그지? 물론, 가은이 누나가 죽었어. 죽어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죽으면 어떻게, 누나! 그러면 끌어안고 어떻게, 나 무서워. 그러면서 누나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왜? 야, 이런 순순간 마저 죽는다니까. 알겠어요? 누나! 그러면 나 무서워. 그지? 그러면서 죽은 척하고 있어야지 오래 사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 안 그러니? 전쟁터에서는 엎드려 있는 놈이 이기는 놈이야. 돌격 앞으로! 그잖아. 이게 돌격 앞으로! 그러면 니나 가세요. 니나 가세요. 그 나는 지금 어떻게 누워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이게 시험입니다. 다음입니다. afraid. 무섭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asleep. 졸린 것처럼 어떻게? 잠을 자야 된다고요. 따라해. asleep은 졸리다죠? sleep. 잠자는 것과 똑같이 어떻게 누워 있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깨어보니까 awake. 전쟁이 다 끝나고 깨어나보니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alive. 그죠? 누구만 살아있다? alone. 나만 살아있다. 그죠? 산 놈이 이긴 놈이 알겠어? 태극기는 지가 꽂으세요. 알겠어요? 태극기 그러고 휘날리며 영화 나왔잖아. 그지? 장동건이 죽었잖아요. 전설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태규는 딱 누워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약간 부끄럽더라. ashamed. 알겠지? 이 형용사는 뭐만 써? 보어로만 써. 뭐라고요? 보어. 얘네들은 명사를 꾸민다, 못 꾸민다? 못 꾸민다. 형용사는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얘네들은 보어로밖에 안 쓰입니다. 거기다 별표. 거기다 태극기 휘날리며 써놔. 알겠죠? 돌격 앞으로. 돌격해라고 하지 말아라고? 아, 자식들이. 분위기 완전 망치네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거 반에서 완전히 참 먹혔던 분위기인데요. 이 반에서 확 죽네요. 그죠? 여기서 죽이네, 여기서. 정인이, 민영이, 가은이로 해서요. 3년 동안 나를 따랐던 놈들이 돌격 앞으로 오니까 안 따라줘. 그죠? 아, 돌격 앞으로 안 따라 반응을 안 해주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3년 동안 한 명도 소개를 안 하는 3명 꿋꿋이 있잖아요. 지네 3명만 배우고 있잖아요. 잘라보려고요, 다음 시간에. 알겠죠? 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도 2명 있어요, 여기도. 꿋꿋하게 2명. 그죠? 자, 됐지? 그만하자, 이제. 형용사 이제 끝내야 되겠다. 짜증나니까. 아, 그러니까 오른쪽에 후위수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후위수식. 후위수식이란 건 뭐야? 뒤에서 꾸며주는 것들. 아까 배웠죠? 뒤에서 꾸며주는 거. 뭐가 시험이라고? 영원히 뭐가 시험이야? 그냥 선생님은 뭐 웃지요. 그냥. 따라해. 띵! 한 단어도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 이게 북이려고 이번에 입학시험이었어. 알겠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 하나만 보여줍니다. 누구야? 오프라인 프리. 그죠? 누군지 몰라. 그냥 만수르밖에 몰라. 만수르. 그냥 돈 많은 만수르한테 시집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밖에 모르죠? 우리 오프라 언니도 돈이 많거든요. 오프라 언니. 나랑 사귈까? 좋아? 그죠? 자. 10대 때 성폭행을 당했지만 꿋꿋하게 그걸 다 극복하고요. 그죠? 전 세계 여성 파워 1위가 됐습니다. 사귀고 싶어라. 그죠? 사귀고 싶다. 그지? 막 토크쇼 하다가, 막 그죠? 토크쇼 하다가, 나오세요. 마음에 들면 나오세요. 뭐 차 한 대. 뭐 이렇게 탁 줘버려요. 3억. 뭐 5억 주죠. 나가 그 토크쇼에 갔으면 얘가 5%에 어떻게 딱 나와서 이렇게 영재씨 결혼해줘. 그죠? 막 이럴 건데. 그지? 그럼 나는 가정을 버려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태기야 버릴까 말까? 일단 버리고 그지? 오프라 이프리 죽을 때까지만 그래? 좋아? 선생님 결혼해버리니까? 내가 오프라가 청혼했는데 가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 알죠? 여러분 강의 때문에 못 가는 거지. 알겠지? 내가 오프라가 청혼했는데 자기야 잠깐 기다려. 알겠어? 나 여러분 강의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자 여기 오면서 시험은 몇 번이라고? 3번 별표.
자, 띵하고 바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띵하고 바디. 뒤에서 꾸며준다. 알겠죠? 여기 봐. I wanna something hot. 그죠? Something hot. 자, 그러면 형용사를 다 배웠어요. 형용사는 크게 두 가지 용법이 있다. 무슨 용법? 형용사는 느낌이다. 그래서 명사 수식과 뭐다? 보어.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우리가 한정. 보어를 서술. 알겠지? 서술의 용법이죠. 한정에서 시험은 한 단어면 앞에서, 두 단어면 뒤에서. 예외가 있다. 뭐? 띵. 보어로는 두 가지가 있다. 뭐? 명사 아니면 형용사. 명사는 주어랑 같고 형용사는 주어랑 다르다. 알겠지? 근데 형용사로만 쓰는 애가 있다. 뭐? 태극기 휘날리며, 니 혼자 휘날리세요. 알겠죠? awake, ashamed 이런 것들, 브라브라브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자 정리를 끝냅니다. 이해됐죠? 자, 하나 더 배웁시다. 쭉 넘어가서 하나만 더 할게요. 아, 두 개 더 해야 되겠네. 수량형용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수량형용사. 편을 다시 바꿀까?